벤토타를 떠나 다시 기차를 타고 3시간을 더 달려 갈레에 도착했다. 갈레는 향신료 무역항으로 번성했던 곳이다. 때문에 서구 열강들의 끊임없는 침략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시계탑은 오랜 식민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물이다. 스리랑카 had a lot of its structures and government from the Europeans, and they built these first forts and provided trade. Oh, I think it was part of the history of this part of the world. 16세기 포르투갈이 이곳에 성체를 세우기 시작했고, 이후 네덜란드, 영국을 거치며 전체가 성벽으로 둘러싸이게 되면서 갈레는 난공불락의 도시가 됐다. 지금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성벽을 거닐며 당시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